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정의학과 유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영양제 뭐 모르시는 분도 없고 안 드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음식 궁합처럼 영양제도 궁합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우리가 임산부들이 드시는 철분제는 비타민C와 같이 복용을 하시면 서로의 흡수를 돕고 위장장애가 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칼슘제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게 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궁합이 되겠죠. 우리가 비타민C와 토코페롤 비타민E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C가 비타민E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타민A와 루테인을 같이 드시면 과다 복용이 돼서 임산부인 경우에는 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비타민A 과다로 인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 보면 A, B, C 다 골고루 해서 뭐 7, 8알 한 움큼씩 먹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복용해도 될까요? 비타민 그 각각에는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그 비타민 각각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말고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서로 상충하거나 과용으로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연령, 성별에 맞춰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조절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 상태는 뭐 질환에 따라서 피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령은 어떤 건가요? 자라는 청소년 시기, 특히 막 생리가 시작한 여학생인 경우에는 철분제와 비타민C가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근골격계가 자라나는 남학생인 경우에는 비타민B와 비타민C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중년인 경우에는 비타민E와 비타민C를 통해서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폐경 이후 여성인 경우에는 비타민B와 토코페롤 비타민E를 드시면 우리가 항노화 효과를 통해서 젊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60세 이후의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코펜과 비타민E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으로 챙겨서 드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뭐 우리 몸에 부족한 걸 채워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마음 놓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피해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실제로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거나 오랜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몸에서 배출이 지연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으로 수술을 받아서 항응고제를 드신 경우에도 비타민 K나 기타 미네랄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임신 중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형아 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비타민 A는 하루 5,000 인터내셔널 유닛, 즉 5,000 IU 이상 복용할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비타민 A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용하지 않으시고 내 연령과 성별에 맞게 챙겨서 드신다면 우리 몸의 건강 지킴이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영양제 잘 챙겨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흔히 잇몸병이나 풍치로 불리는 치주질환. 붓고 피나는 잇몸을 방치했다가 결국 잇몸뼈까지 손상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등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노화의 흔적으로 여기기 쉬워 더 위험한 치주질환. 딱딱한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못 먹는 것은 없으니까 튼튼한 치아와 잇몸 건강으로 노년의 품격이 달라진다. 구강 관리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우리 건강의 기본이죠. 잘 먹기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가 중요할 텐데요. 흔히 튼튼한 치아라고 하면 충치 없는 치아를 떠올리기 쉽지만 더 중요한 건 잇몸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류인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이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들은 뭐 치주 질환이라는 말보다는 잇몸병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잇몸에 생기는 병을 뜻하는 거죠. 네,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정도를 우리는 보통 치연염이라고 학술적으로는 용어를 쓰는데 네. 잇몸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 속에 있는 잇몸 뼈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치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저 연세가 드시면은 치아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도 이제 다 퇴직을 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그만두시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사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를 잘 닦아야 된다, 이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그 발걸음도 더디고 우리가 소위 동작이 이제 꿈틀거리죠. 그러면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를 닦는데 이 손 동작이 훨씬 옛날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어려워져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솔직히 이제 좀 고령화 사회도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요. 아주 그 건강하게 활동하실 때는 치아도 좋고 잇몸도 대단히 건강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시거나 또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이를 제대로 닦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한 1, 2년, 뭐 2, 3년 사이에 전체 치아와 잇몸들이 다 이렇게 그 소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웬만하면 또 병원을 잘 안 가려고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치과는 한번 찾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좀 상태가 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도 많겠죠. 예,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잇몸이 좀 붓는다든지 붉게 색깔이 변해서 이제 이를 닦을 때 이제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잇몸에서 피 나는 건 뭐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벌써 염증이 제법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치과에 가시면 가볍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서 잇몸 속에 있는 잇몸 뼈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녹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잇몸에서 고름도 나고 또 입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네. 또 좀 되면 치아가 또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치주질환 치료 방법이 네. 너무 어렵고 네. 또 다양한데 네. 이게 제가 병명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치언 절제술, 네. 치언 박리 소파술, 골 이식술. 의사인 저도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저는 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 치료 방법을 뭐 세세히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더라도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잇몸 치료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 하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좀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스케일링하고 또 잇몸 하방에 치석들이나 염증 조직들이 있는 것을 깨끗이 이렇게 제거하는 긁어서 제거하는 이런 정도의 치료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고요. 예.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잇몸을 절개해서 잇몸을 다 열고 밑에 있는 뼈 부분까지도 이제 접근하는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칭하여 보통 쉽게 얘기하면 비수술 방법과 수술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치과 시술 가운데 하나가 임플란트잖아요. 네. 그런데 잇몸이 안 좋으면 또 임플란트 시술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네. 임플란트는 몇 세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94세 어르신을 임플란트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나이는 임플란트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뼈의 양이나 뼈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치아를 빼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치주질환이 심해서 뼈가 많이 없어졌거나 또는 털니를 오랫동안 끼시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뤘던 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다가 한 3개월간 끊어야 임플란트를 할 때는 3개월 끊어야 뼈에 그 턱에 괴사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3개월간 끊고 치료를 시술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데 그 약물이 이제 복용하는 환자분들 중에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게 뭔가 하면 턱뼈가 괴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안에 보면 턱뼈가 허옇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보고되면서부터 치아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일종의 골수염처럼 잘 아물지 않고 계속 뼈가 괴사되는 게 나타나면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를 발치하려면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의 드럭 할리데이라 해서 약을 복용하던 거를 중단하는 그런 이제 기간을 두게 되는데 그게 대략 저희들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특히 할아버지한테 찾아가면 입에서 젊은 사람하고 달리 입에서 냄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구강에서 침이 분비가 적게 돼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요? 입안이 마르게 되면 이 침이라는 건 입안을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예.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음식이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윤활 작용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나 다양한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게 침인데 특히 우리가 밤에 잘 때 타액 분비량이 줄거든요. 예. 줄고 그다음에 또 부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구강 안이 건조하게 되면 세균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노인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원인 중에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구강 내 건조증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조금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드시는 거는 되게 좀 순간적이고요. 예. 특히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양피로칼핀 같은 약물을 이렇게 해서 치매 분비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약을 계속 그렇게 복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인공 타액이 있습니다. 아, 인공 타액. 그러니까 침 성분하고 비슷하게. 인공 눈물처럼 뭐 약간 그런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 타액이 있는데 그 인공 타액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입안을 잡고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방법이군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또 골다공증하고 고혈압을 또 다뤘었습니다. 이제 골다공증하고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치주질환이 또 골다공증이나 고혈압처럼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잇몸병이 있으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맞는 말인지요? 예, 우리 입 속에 우리 몸 전체에 세균들이 서식하는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장에 있는 세균들은 구강 내 있는 세균들의 한 50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빼고는 아마 그 외 부분 중에서는 가장 세균들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구강 내입니다. 예. 그 구강 내 세균들 중에서도 잇몸에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또 세균들이 있어요. 예. 그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잇몸을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그 잇몸 속에 와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체 다른 부위로 가는데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그런 경우에 이 거기에서 구강 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들 그런 게 그쪽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치주질환과 관련해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질환 이게 전부 다 혈관에 혈관을 쫓게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또 그 동맥경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강 내에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거기에 가서 다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호흡 관련해 호흡기 질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연세 드시면 특히 관련되는 중요 질환에 치주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인문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작 활동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뇌 건강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예, 뭐 이건 아마 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균들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균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또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물질이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아밀로이드라고 당 단백질 종류인데 이 물질들이 뇌에 이제 많이 침착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작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뇌, 여기서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이 뇌로 다 전달이 돼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이가 적다 보면 그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네. 뇌에 자극이 적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보고에 보면 치아 수가 많은 사람, 네. 치아 수가 적은 사람하고 이 치매하고의 관련성을 봤더니 네. 치아 수가 적은 사람들한테서 치매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이제 연구 보고들이 있는 거죠. 치아 관리의 기본은 일단 칫솔질을 하루에 세 번 가장 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가 칫솔을 고를 때 좀 고민하게 되는 게 잇몸병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칫솔이 약간 부드러운 칫솔도 있고요. 면이 좀 하드, 딱딱한 칫솔들도 있잖아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예, 저 칫솔의 그 우리가 칫솔의 강모라 그러죠. 네. 그 강모가 이렇게 부드러운 것 그다음에 중간 것, 그다음에 딱딱한 것.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칫솔을 살 때 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간 건지, 부드러운 건지, 딱딱한 건지. 네. 그래서 너무 부드러우면 잇몸이나 치아에 손상은 적게 주지만 소위 프라그가 잘 제거되지 않는 거죠. 네. 잘 닦이지 않고. 또 너무 딱딱한 거는 프라그를 제거하는 데는 좋지만 너무 센 힘으로 닦거나 이러면은 잇몸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중간 걸 많이 이제 이렇게 권하는데요. 좀 프라그가 잘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부드러운 것보다는 중간 거나 딱딱한 게 좋고요.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잇몸이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부드러운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칫솔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뭐 욕실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안 좋다라는 방송을 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칫솔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병동에 한번 저희 병원에 병동에 한번 가보니까 간호사들이 같은 컵에 열몇 개의 칫솔 동시에 이렇게 꽂고 네. 점심 먹고 양치질하고 거기에 꽂아두는 네.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이게 양치질을 한 칫솔이 같은 이렇게 컵에 있으면 네. 그 칫솔끼리 마주치면서 병균이 옮아가는 거는 없을까 하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칫솔 관리가 제가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고 뭐 인터넷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뭐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는 것도 있고 소금물에 담근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심하면 소주에 이렇게 담궈서 그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칫솔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칫솔 거리를 살짝 네. 봤는데 칫솔 거리 밑에 이렇게 네. 이렇게 물때 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물때가 그렇죠. 낀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칫솔 쓰기 전에 좀 뜨거운 물에다가 네. 살짝 칫솔모를 닦아서 쓰기도 하고 이런데요.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예, 아마 조금 전에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집에서 아마 보고 본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강 내에 있는 이제 세균들을 제거하는 게 칫솔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 내에는 세균들이 뭐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세균들이 사실 구강 내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칫솔을 이를 닦고 나면 보통은 그게 되게 물에 많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에 젖어 있는데 그거를 습한 곳에 오래 두면 금방 또 그 세균들이 그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증식을 해서 네. 비위생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칫솔을 좀 잘 건조시키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취소를 해서 뭐 저 빨래 널듯이 어디 옥상에 가서 걸어놨다가 갖고 와서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면 취소를 소독하는 그런 저 기기들도 네,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뭐 못하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취소를 하고 나서 젖은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털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여러 개를 한 곳에 꽂아 놓는다 그랬는데 예. 그게 아니라 각각 분리가 되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예. 그 세균들이 서로 소위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강 내에 어떤 전염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칫솔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접촉이 그러니까. 되면 당연히 전염이 되겠죠.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칫솔을 잘 건조시키고 보관을 따로따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는 가끔 이제 좀 세균이 칫솔 모에 많이 묻었을까 봐 뜨거운 물에 약간 담가 놓기도 하고요. 또 삶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칫솔은 삶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나일론 성분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세균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구강 청결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구강 청결제의 주작용이 세균을 살균화하고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칫솔을 세균 그 구강 청결제에 담가서 쓰는 거는 그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칫솔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의 모든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앞서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은 치과 진료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요.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다. 네. 이런 거 참 연세 드시면서 되게 슬픈 얘기죠. 네. 잘 드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러면 훨씬 삶의 그 활기도 넘치고 그럼을 통해서 그 어떤 삶의 질이랄까요? 삶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치과를 단순히 치아의 문제, 잇몸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자체가 내 전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치주염 관리, 치과 방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겁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치과 진료를 받다 보면요. 집에 가서 정말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던 적도 많거든요. 체력이 정말 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치과 진료는 또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즉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치료의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를 가능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쪽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과를 이렇게 한번 나오시려면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그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돼야지 그걸 하고 뭐 얼마 쓰지 않다가 또 다음 단계의 진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힘들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들 치료하는 것처럼 노인분들도 좀 가능하면 치료를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몸이 그 정상이보다 조금씩은 뭔가 이상이 발견되니까 약을 같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을 같이 먹는 그 자체가 앞으로 잘 유지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니까 그 약을 두려워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약을 드시기 위해서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는 역시 치아가 건강해야 치아 관리를 잘해야 그 식사를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치아 관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한 밑거름이고
식사와 그다음에 약을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되니까 꼭 머릿속에서 아 치아 관리를 잘해야 내가 행복하게 노후를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 진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내가 저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나서 요즘 너무너무 사는 게 재미있다고. 그전에 음식 같은 걸 제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드시다가 이제는 고깃집에 가면 고기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고 사실 고기도 잘 못 드시면 그거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전부 다 뭐 있으면 칼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드시던 거를 그대로 비워 드실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음식을 잘 드신다의 차원을 떠나서 그게 내가 아직도 나는 젊다. 아직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치아 관리, 잇몸 관리는 내 몸의 건강과 내 노후의 삶의 질을 네.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또 나아가서 정신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1세의 프로포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